네, 일단 던전 관리 관련해서 좀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는 던전 관리 명령어가 있는데요. 목록은 그냥 목록 보여주는 거고 지금 제1던전 말고는 제가 따로 설정은 안 했습니다. 보시면은 None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제 4던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던전 관리 입장 위치를 먼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던전을 입장했을 때 유저가 이제 들어올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던전 관리 하시고 제4던전 하시면 현재 서 있는 위치로 등록이 되고요. 이거는 월드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던전 관리 보시면 보스 설정 제4던전 하시고 이건 이제 여기 미싱 몹 가시면은 몹스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 소환하실 때처럼 소환하실 때 입력하는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건데 얘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 그 다음에는 보스 위치를 설정을 해볼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보스가 소환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인게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고, 자, 이제 파일을 여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의사항에다가 꼭 여기다가 보스의 표기 이름, 디스플레이 네임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소환을 하면은 이런 식의 이름이 뜨잖아요. 보니까 노란색 글자 있고 흰색 글자 있고 이거를 정확히 보시려면은 이제 몹 설정 가시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드를 한번 하시고 리로드 한번 하시고 얘는 일단 죽이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로 가볼게요. 다른 월드에서 한번 던전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몹이 생성이 되고 얘를 이제 죽이면은 이렇게 클리어 했다고 뜨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월드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뭐 설정하실 건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